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GM 군산공장이 1년 만에 매각되자 군산 시민들은 지역 경제 회생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탈세를 하고 있는 전주시내 클럽에 대해 당국의 단속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며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마련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지 약 1년 만에 공장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재가동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시민들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상업지구입니다. 지난해 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GM공장이 폐쇄된 이후 이곳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무척 힘겨워졌습니다. 주 고객층이었던 공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매출이 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GM공장 매각 소식.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상인들은 한 줄기 희망을 마주한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는 일하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매출이 많이 뛰니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 직원들의 소비는 물론 파산 직전인 협력업체들까지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띠게 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살아나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나하고도 감이 없을 것 같아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장 유치가 반갑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취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군산의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투자 약속만 난무할 뿐 사업이 필요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거 짓는다고 하면 같은 거로 지금 분할시부터 관리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희망이 사실 없어요. 군산 시민들은 1년 만에 들려온 희소식에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과연 군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표정도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자녀 특효체행 외에 해외 부실학계 참석 사실이 밝혀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자진 사퇴해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만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염원에 따른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진공청소와 물청소차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야외 불법 소각을 대응해 소방서 주관으로 예찰 활동을 펼치고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의 이동 오염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에도 탈세 클럽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연속 보도 해드렸는데요.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현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처벌 근거로 삼을 만한 증거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과연 사실인지 박연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과 터질 듯한 음악 소리, 그 속에 춤추는 사람들이 클럽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업주가 입장을 막아설 경우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그분들이 좀 이야기하다 보면 핑계를 대고 뭐 좀 어르신 아니면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그 증거 잡기가.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 22조에는 단속 공무원의 출입 근거는 물론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와 서류의 열람도 보장돼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면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오히려 출입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클럽의 제지로 단속을 못했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단속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SNS에 떠 있는 전주 시내 한 클럽 내부의 모습입니다. DJ 테이블이 있는 무대와 레이저 등 조명시설, 봉 등의 구조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으로도 내부의 불법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발달된 그런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이제 단속의 근거가 되고 이제 재벌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클럽들의 불법 운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전주시가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생산과 출하는 줄어들고 재고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통계사무소에 따르면 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지난 2월 도내 광공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 9.7% 감소했고 출하 역시 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공업 제품 재고는 8.8% 증가했고 특히 도소매 소비가 19.7%나 감소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음식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도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8일까지 음식점 기획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한식과 중식, 뷔페와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형 음식점으로 단속 내용은 무표시 제품 이용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보관, 종사자의 위생관리 상태입니다. 맞벌이 부부 못지않게 외벌이 가정도 아이 키우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게 요즘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며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육아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아이가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하루 종일 엄마와 같이 지낼 수 있고 혼자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지역금융기관이 시설비를 지자체가 운영 예산을 각각 분담해 아이 돌봄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봉사활동 그리고 나눔 행사에 관심이 많고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육아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문을 연 나눔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도교사가 부모와 강사 역할을 합니다. 군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곳은 아이 돌봄을 공공의 개념으로 인식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입니다. 아이들과 부모와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육아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 아동이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육아 전문기관과 비교해 체계나 인력 운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모들의 신뢰성 확보도 의문입니다. 무료라고 하면 엄마들의 마인드가 그게 요즘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신뢰가 덜 간다. 네.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센터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기관과 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폭발무 등으로 불법 무기 소지자는 경찰서나 군부대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북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신고하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전주시에 사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전주에 사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독립의 횃불이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한 명패 달아주기 행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100년 전 독립을 위한 함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의 횃불 봉송 행사가 16번째 도시 익산시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옹과 어린이 등 각계 대표 100여 명의 봉송주자가 참여해서 익산시청 광장에서 4.4 만세기념공원까지 약 2.3km 구간을 행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정읍 씨가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의 토벌작전에 체포돼서 40살에 순국한 독립유공자 국동환 선생의 후손 자택에서 명패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읍 씨는 독립운동과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명패 달아주기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가야문화유산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장수군에는 240기의 왕릉급 고총고분과 70개의 제철유적, 21개의 봉수유적 등 가야문화유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을 알리고 이를 보존하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장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환자와 시민이 더불어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치매 안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남원시는 치매 환자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와 보호 물품을 지원해서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해졌다며 지속가능한 설계 방안과 선행 과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화폐의 안전적 도입 및 운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고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전북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되는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용시장과 일자리 변동 분석, 주요 산업 정책 과제와 일자리 정책이며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도우미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민들이 사고나 질병에도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 10만 원씩 대체 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임산부, 암과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며 사업은 최대 30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여성영화제가 모레부터 4일간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마에스트로 이재준과 함께하는 군산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4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갤러리 숨은 전북 지역 출신 청년 작가 5명의 신작을 오늘부터 15주간 릴레이 전시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서 기상기후 사진전을 전시합니다. 편지를 통해 선비들의 다양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는 5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보석대축제가 모레부터 익산시 주얼팰리스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주민들이 주최하는 제4회 계암동 벚꽃축제가 6일과 7일 부안군 상서면 계암동 벚꽃길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오는 6일 전주 롯데백화점 앞 청변에서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읍 씨는 오늘과 내일 쌍화차 거리 내 청년 창업몰에 입점할 청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부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연중 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0도에서 낮 기온은 11도, 익산은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영상 11도, 동북권은 무주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진안은 영하 3도에서 8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3도에서 10도, 고창은 1도에서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은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